안녕하세요. 사랑으로, 웃음으로 세상을 깨우는 행복 코치 김민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문이 닫혀 있으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다 커튼까지 닫아 놓으면 햇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닫게 되면 산소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내 시간으로 만들려면, 정말 웃음의 위대한 힘을 느끼시려면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자, 마음의 창을 한번 우리 열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손을 한번 조금만 열고 그대로 박수. 예, 조금 더 열고 박수. 조금 더 열고 박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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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의 그 얼굴 표정을 보면 창문이 어느 정도 열려 있나 다, 예, 제가 감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어느 사교장에서 럭셔리한 여인이 멋진 신사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그 신사의 인품에 매료되어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신사가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함성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집이 거실이며 방이며 현관이며 온통 꽃으로 도배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여인이 신사에게 퀴즈를 냅니다. 여기서 진짜 꽃을 찾으시면 제가 당신의 기관에 거액을 헌금하겠습니다. 진짜 꽃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사가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신사는 꽃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요즘에 카페나 그죠? 어디를 가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꽃들이 많습니다.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직접 가서 만져봐야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사는 진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30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사모님, 제가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창을 좀 열어주시겠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꿀벌이 한 마리 들어와서 빙글빙글 돌더니 딱, 예, 한 군데 가서 앉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음의 창을 열지 않으면 내면의 기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내면의 기쁨이 없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 환경, 학벌 그것을 갖고 있다 해도 내면에 느껴지는 기쁨이 없으면 절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기쁨을 뭘로 찾느냐? 바로 웃음으로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왜냐? 웃음은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만병통치약이기 때문입니다. 자, 웃음의 미학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웃음이 미학인 이유 첫째, 면역세포를 강화한다. 셰익스피어는 웃음은 일천 해로움을 막아주고 생명을 연장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스탠포드 대 월리안 프라이 박사는 웃는 사람의 몸에 백혈구가 강화된다는 것을 찾아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의 거장인 웃음치료의 대부인 노만 커진스는 자신의 당직성 척수염을 웃음과 비타민 요법으로 완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말하죠. 웃음은 이제 방탄조끼며 내면 마사지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려면 웃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웃음을 한번 선택해 볼까요? 네. 자, 아 하는 기운과 함께 끌어당기면서 합니다. 아셨죠? 아, 에, 이, 오, 우로 나가겠습니다. 시작. 아.
자, 어때요? 우리 몸이 반응하는 느낌을 갖지 않나요? 몸이 좀 뜨거워지셨죠? 네. 대답 안 하신 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진심으로 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웃게 되면 마음이, 몸이 뜨거워지게 돼 있습니다. 자, 웃음의 미학인 두 번째 이유. 웃음은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자, 웃음은 가장 빠른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집니다. 여러분이 삶에 감사를 느끼지 못하면 웃음이 내 것이 될수 없습니다. 자, 웃지 않는 사람, 웃을 일이 없어요. 도대체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왜 그럴까요? 바로 제가 뭐라 그랬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웃음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행복의 심장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웃음과 감사는 서로 샴쌍둥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샴쌍둥이. 웃음과 감사. 그래서 감사하면 웃게 되고 웃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자, 손 한번 올려 보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하루도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멋진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담아서 한번 나한테 보내는 웃음입니다. 한번 웃음 발사. 나를 사랑하는 만큼. 아, 그대로 따라하세요. 아, 난 너무 매력적이야. 자, 시작. 아우, 난 대단해. 난 거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여러분이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감사와 자기 사랑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웃음이 미학인 세 번째 이유, 바로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합니다. 로버트 프로빈 박사는 웃음은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는 사회적 신호의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웃음은 함께 웃으면 33배의 효과를 준다고 했어요. 자, 한번 마주 보세요. 두 분씩 한번. 서로 손을 잡으시고, 예, 안녕, 네, 손을 잡으시고, 아, 상대방한테 칭찬을 한번 주고받자고요. 자, 아, 대단하십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네, 자연스럽게 하세요. 네, 여기까지. 하버드대에서 66년간 268명 정도를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성공했나, 행복했나, 그것을 볼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90%가 CEO로 성공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또 90%가 가장 잘 웃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웃음은 최고의 마케팅이면서 경쟁력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을 살려면 웃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웃음은 병든 자를 회복시키고 상처 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용기 없는 자에게 희망을 줍니다. 자신감을 줍니다. 그래서 웃음은 그 자체로, 웃는 자체로 여러분을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가장 아름다운 대화이면서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이제
세 가지를 실천하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 웃음을 선택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웃음을 선택한다. 그런데 선택했는데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선택과 행동 사이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바로 연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했어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이유는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선택해서 행동으로 옮기려면 그 사이에 무수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택한다. 선택한다. 연습한다. 연습한다. 행동한다. 행동한다. 네. 그래서 웃음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여러분은 웃음을 선택하고 연습하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웃음은 또 내 몸 밖을 서성이다가 멀리 달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웃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웃는 사람은 늘 일상 속에서 웃기 때문입니다. 우리 웃음을 온몸으로 한번 느껴볼까요? 자, 발 한번 구르시고, 발 구르시고, 네, 배 흐문지고, 박수. 자, 입꼬리는 해볼래. 머리 살짝 흔들고, 웃음 발사! 나! 예, 옆분 보시고, 아, 정말 살짝 맛이 간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자, 근데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너무 정석으로 딱 구경에 맞춰서 보지요. 절대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우려면 웃음이 나오려면 살짝 오버해야 돼요. 누군가에 딱 봤을 때 내과가 아닐 수가 있죠. 그렇지만 내과인 것처럼 빨리 전환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좋아집니다. 어머 선생님 어떻게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세요. 얘기 듣는 순간에 선생님 입이 해벌레 벌어지는 걸 난 직접 봤슈. 사람은 똑같습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나를 좋게 보는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기억에 남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웃는다는 거는 다른 사람까지도 아름답게 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천적인 사람, 잘 웃는 사람은 마음이 여유롭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간드럽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음이 아름다운 학문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시려면 웃음을 선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다? 제가? 연습. 네, 그리고? 실천. 네, 행동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시죠? 아, 대답이 지금 없는 거 보니까 아직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 손을 한번 놓고. 아, 자, 그대로 따라하세요. 넌 뭘 믿고? 자, 시작. 넌 뭘 믿고? 이렇게 멋지니? 이렇게 멋지니? 넌 뭘 믿고? 이렇게 매력적이니? 그거 인정하면 한번 웃으시면 돼요. 정말 예,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들지 않나요? 표정이 예.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이 매력적이다 아니다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거울 보면 내가 나한테 놀라거든요. 너무 멋져. 내가 인정해요. 내가. 자, 이제 그게 뭐냐. 여러분이 웃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를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이 아름다운 학문인 스스로가 아름답다고 스스로가 매력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삶 자체가 어떻게 바뀐다? 즐겁게 바뀌죠. 자, 다른 사람의 어떤 칭찬도 내가 나를 칭찬하는 그 벽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칭찬의 메시지를 들려주셔야 돼요. 그것을 뭘로 답하느냐? 웃음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웃음으로 건강한 삶, 그죠?
마음이 평화로운 삶, 그리고 인간관계가 돈독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아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트레이닝이에요. 연습이에요. 그래서 그 위대한 웃음도 내가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웃음은 일천 해로움을 막아주고 생명력을 연장시켜주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웃고 있는 한 질병이 악화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웃음이 왜 아름다운 학문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 마음을 평화롭게 해줍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웃는 동안 내 몸의 치료제가 되고 웃는 동안은 내 마음의 미용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제가 짧은 시 하나로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웃음은 너와 나의 벽을 허물고 우리라는 이름의 씨앗을 뿌려 사랑이란 이름의 꽃을 피우게 합니다. 웃음은 나눔과 베품의 벗을 만들어 나에게는 평화를 주고 이웃에겐 기쁨을 주고 세상에겐 아름다운 동행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한 여러분이 바로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웃음은 일천 해로움을 막아주고 여러분의 생명력을 강화시켜주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가장 아름다운 학문, 즉 미학이라 하기도 합니다. 웃음이 미학인 이유, 첫 번째는 여러분의 면역세포를 강화시켜줍니다. 리버크 박사는 웃는 사람의 몸속에 킬러세포가 나온다는 것을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그는 웃음은 이제 대체의학이 아니고 참의학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웃음이 미학인 이유는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롭게 해줍니다. 웃는 사람의 마음인 가장 감사하는 상태로 바뀌어서 알파파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웃음이 미학인 이유는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웃음은 사람을 끌어다니는 흡인작용, 유인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우리 유인작용을 웃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 한번 펴시고 그대로 자, 우리 여러분이 웃는 동안은 질병이 악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웃는 동안은 마음이 감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웃음을 선택해서 연습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여러분이 가장 멋진 이 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시원하게 웃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발 구르고 박수 치고 머리 흔들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